안녕하세요. 시간 맞춰서 잘 오셨네요. 네, 오랜만입니다. 별건 아니고, 제가 다시 좀 취미로나마, 연습 삼아 이렇게 잠깐 열어봤는데, 바로 예약해 주실지 몰랐어요. 어서 오세요. 그러면 어떻게 메이크업 해드릴까요?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드리면 될까요? 네. 지금 가지고 계신 얼굴의 장점들을 좀더 강조하는 걸로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.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앉아주시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얼굴 닦아 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스킨으로 닦아내기만 하고요. 항상 특히 여름에 메이크업 하실 때는 제형이 좀 가볍고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미리 기초 쌓을 때 발라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걸로 해드릴게요. 이 정도로만 발라드리고, 바로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약간 광 나는 느낌을 원하세요? 아니면 조금 보송한 느낌을 원하세요? 보송한 느낌. 그러면 퍼프가 좀 쫀쫀하다기보다는 살짝 공기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퍼프를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나스 슈어 글로우로 하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아랫부분을 탁탁 쳐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.
얇게만 깔아드리고요. 오히려 요즘에는 좀 매트하고 두껍게 잡티를 가려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잡티는 보이되 피부 표현이 더좀 말끔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 더 나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. 눈썹으로 한번 빗으면서 좀 볼게요. 눈썹 모양이 이미 잘 잡혀 있는 편이에요. 조금 평소에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? 좀 결만 잡아주고 빈 곳만 좀 채워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. 눈썹 컬러는 헤어 컬러에 좀 맞춰서 해드릴까요? 아니면 살짝 반톤 정도만 밝게 해드릴까요? 살짝 반톤 정도만. 살짝 고개 들어보시겠어요? 아주 잘된것 같아요. 눈은 음영감을 조금만 줄 거고요. 반짝이고 튀는 것보다는 좀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해보겠습니다. 좋아요. 그러면 요거 팔레트는 힌스라는 팔레트고요. 제가 되게 즐겨 쓰고 있어요. 눈 감아 보실게요. 한톤 정도로 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쌍꺼풀 라인 쪽에 한번더 딥하게. 컨투어로 하겠습니다.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섀도우로만 좀 아이라인을 표시하고요.
좀 깊게 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아이라이너로 해드릴까요? 아, 좀. 그러면 아이라이너로 그려드리고, 섀도우로 좀 최대한 풀어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? 근데 눈이 선명한 느낌은 없어지지 않게 해볼게요. 아이라이너는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쓸 거고요. 눈 감아 보시겠어요? 끝에만 살짝 그릴게요. 자, 반대쪽도. 섀도우로 풀어 보겠습니다. 섀도우는 아까 힌스 팔레트에서 이거 살짝 어두운 걸로 이 색깔. 써보시겠어요? 뷰러 해드릴게요. 눈 감으셔도 돼요. 이쪽도 좀 손으로 잡을게요. 마스카라는 투명으로 가겠습니다. 한번 떠보시겠어요? 립은 간단하게 약간 누디하게 가면 좋은데 너무 누디하게 가면 오히려 그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살짝 안쪽을 채도 높은 컬러로 칠해주고, 그 다음에 누디한 컬러로 좀 이렇게 블러 효과를 내볼게요. 이거는 워터 틴트고, 네, 입술 편안하게. 엄마, 엄마? 뉴디한 컬러로 이렇게 슥슥 발라서 입술 모양이 참 예쁘시네요. 브러쉬로 살짝만 풀어드릴게요.
얼굴 라인 전체적으로 한번 쉐딩으로 쓸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썼던 컨투어링 이렇게 되셨어요.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마음에 드세요? 오늘은 좀 가볍게, 아무래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온 거라 가볍게 해드린 거니까요. 네, 따로 금액은 받지 않겠습니다. 대신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다음번에 오실 때는 조금 더 화려한 메이크업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고마워요. 잘 가요.